이 꽃은 디자인에서 보면 포스터 물감을 사용한다면 무지 둔하게 나올 텐데 공양화 기법을 하니까 굉장히 자연스럽고 수채화 같은 느낌이 나는 그런 느낌이 나죠. 똑같은 꽃인데도. 가지를 먼저 그리면서 꽃을 그리는 방법이 있고 이제 꽃을 먼저 그리면서 가지를 넣어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한번 꽃을 한번 넣어보면서 가지를 중간에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꽃잎은 기본적으로 다섯 잎이에요. 무궁화 꽃도 그렇고 짝수 꽃잎이 별로 없거든요. 거의 홀수입니다. 이것에서 동양화 기법에서는 원래 가지가 농담 처리를 되거든요. 근데 디자인에서 농담을 나타낼 수가 없고 단순하게 색을 만들 수밖에 없는데 이 동양화 붓을 사용하게 되면 농담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더 재밌는 것은 이렇게 꽃을 먼저 그리고 가지를 그리는 것은 이 꽃잎파리가 숨어있다는 느낌을 나타내기 위해서 군데군데 더 재미있게 그냥 이렇게 툭툭 이렇게 찍어줘도 그 다음에 가지 그리는 게 훨씬 더 재밌어요. 이렇게 하다가 자, 가까이 있는 꽃은 아주 세밀하고 조금 섬세하게 그려지면서 뒤로 갈수록 숨어있는 꽃이다 그런 느낌이 나게 살짝만 이제 점으로만 표현해줘도 어머 꽃이구나 그 느낌만 이미지만 살려주는 거죠. 뭐 꼭 자세히 그리라는 법이 없으니까. 자, 앞에 있는 꽃은 좀 강렬하면서 뒤에 있는 꽃은 좀 흐리게 그래야지 수채화 그 동양화 같은 느낌이 나죠. 뭐든 다 꽃이 똑같은 색깔이면 재미없잖아요. 너무 강렬해서. 여기 또 뭔가 꽃이 숨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또 뭔가 가지가 또 매달려 있어서 그러면서 이런 데는 점으로 그냥 퉁퉁 찍어줘도 아마 멀리 있는 가지 속에 숨어 있는 이파리일 것이다 느낌이 나게끔 그냥 진하게 말고 연하게 꽃잎파리를 이렇게 묻혀주세요. 그럼 이제 단순한 그런 답답한 색감보다는 약간 수채화 느낌 나는 그런 디자인이 나온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얘도 이제 꽃수술을 찍어줘야겠지? 될 수 있으면 이 꽃수술 할 때는 포스터 물감으로 흰색하고 노랑을 섞어서 표현하시는 게 불투명으로 표현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그 선생님 꼭 이런 걸 물감으로만 해야 되는 것도 있나요? 황금색 쓸 수 있지 않나요? 그런 거 하면 어머 더 고급스럽겠죠. 주변에 그런 분위기를 한번 아주 강렬하게 시작하는 부분은 좀 진할 것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은 볶아시가 되겠습니다. 너무 좀 그렇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요, 물칠을 먼저 해놓고 번짐이 더 자연스럽겠죠.